안녕하세요. 맛있고 멋있는 사찰요리의 지기현 스님, 지혜 스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지난주에 연꽃점 너무 예쁘고 너무 향기롭고 좋았었어요. 이번 연연연 시리즈, 연 시리즈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깜짝 놀랐죠? 발음을 잘해요. 연연연. 깜짝 놀랐어. 당황스러워. 백년, 이년, 저년. 우리 이러면서 은근히 한번 스트레스 풀잖아요. 왜? 지난번에 꽃을 먹었으니까 이제 네. 뿌리를 먹을 거예요. 뿌리, 네. 꽃에서 뿌리로 내려오는군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재료 소개. 네. 연근. 연근. 얘가 이제 조청인데. 조청이요? 네. 조청도 색깔이 좀 만들어 놓은 거라서 그래서 그런데 조청입니다. 네. 약간의 소금. 네. 약간의 유자청이 네. 되겠습니다. 아, 간을 맞추는 거니까 이거 네. 재료 되게 심플하죠? 너무 심플해요. 네, 오늘 그럼... 뭐 저 분량 찍을 분량이 5분도 안 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조림을 하는 거라서 네. 연근하고 우엉은요. 네. 사실 조림을 해도 어때요? 네. 좀 아삭아삭한 맛이 있잖아요. 네.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 뭐 시간이 없을 때는 좀 이렇게 한번 삶은 걸 그대로 하셔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아삭아삭하다는 거 아주 막 이렇게 부드럽게 하기는 힘들다는 거. 아, 네. 자체가 물르지는 않는군요. 네, 네. 우엉도 그렇고. 우엉도 그렇고. 자, 출발해 볼까요, 스님? 네. 자, 네. 썰는 건 네. 슬라이스로 할 거니까요. 슬라이스로 반이에요. 네. 자, 얇게 너무 두껍지 않게 이렇게. 연근도 싱싱한 건 좀 다르더라고요. 두껍지 네. 않게요. 네, 떨어서 놓고 맨 위에 깊이 하는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써는 동안에 이렇게 요 그 구멍 구멍마다 네. 기능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구멍 구멍마다 오려내요. 연 꽃처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어때요? 와 진짜 네. 물을 붓고 네. 내가 원하는 만큼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조릴 거기 때문에 사실 조림은요 은근한 불에 오래 졸여야지만 맛도 있고 네. 그 재료가 상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싹 푹 끓이고 네. 조림이기 때문에 한참 걸려요. 그래서 시간 있을 때 뭐 부엌에서 뭐 일을 하고 이럴 때 하세요. 그래서 연한 불로 오래 폭 조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거는 급하게 하실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뭐 넣었어요 거기에다?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물만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네. 까맣게 안 하고 하얗게 네. 하고 먹으면 유자향이 나게끔. 유자향이 나게끔. 네. 연근이 어디에 제일 좋아요? 연근 연하면 대표적인 건 네. 중화작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스님하고 저하고 우리 흔한 말로 이런 말을 해요. 성격 안 맞은 건 살아도 체질 안 맞는 건 못 산다. 그래서 미안해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네. 그 뭐랄까 그 이렇게 체질. 스님은 네. 추위 많이 타잖아요. 일단 더위 많이 타잖아요. 요즘 네. 그래서 추운 사람, 더운 사람, 그 온도를 맞춰주는 게 연이에요, 연근이. 그런 중화작용을 한다는 거. 그래서 많이 드시면 좋아요. 요즘 이걸로 연차, 뭐 조림, 이거는 정말 아주 기초적인 거고, 말려서 네. 부각도 하고. 부각도 그죠? 하고. 네. 그러니까 그냥 썰어서 다 말리세요. 한번 착 이렇게 데쳐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끓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 물을 제가 이 물을 다 졸일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런데 내가 물을 많이 넣는데 이 물 많으면 어떡하지? 또는 적으면 어떡하지? 덜어내면 되고요. 네,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해요. 자, 많을 때는 네. 내가 원하는 만큼 익어지고 나면 불을 줄이지 말고 이렇게 수분을 날려서 조절을 하시고 그 다음에 모자르다. 불을 줄이고 뚜껑을 덮으면 수분이 생겨요. 수분이 날아가지 않고 있으니까 이렇게 네. 해서 이런 것이 지혜예요. 이거는 어느 정도를 보고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알 수 있나요? 지금도 먹을 수는 있어요. 아, 이미 이제 한번 끓었기 때문에 그건 관계없는데 이제 조림이기 때문에 은근한 불에 오래 졸여야 한다고 그랬어요. 조청을 먼저 넣어서 단맛이 넣어야지만 이게 이제 전문 용어로
삼투압 작용이라고 해서 맛있어집니다. 그래요? 소금을 먼저 넣으면 단맛을 수용을 못해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조청을 먼저 넣고 네. 그다음에 만약에 여러분 간장으로 한다고 해도 그렇고 소금을 한다 해도 그 지금 이 물에다가 간을 맞추면 안 돼요. 조림은 다 졸고 나면 그때 간이 나오니까 지금 싱겁네 해야지 맞아요.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가서 너무 싱겁다 그러면 그때 이제 추가를 하면 되니까 소금을 이렇게 넣어서. 근데 이게 한 번 하면 많이 해놔도 괜찮은 거잖아요. 오래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밑반찬이니까. 한 번 하는 그 수고로움이 있고 먹을 때 계속 이제 냉장고 넣고 먹으면 되는 거지. 밑반찬이라. 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화를 시키는 역할이 있다고 하니까 늘 조금씩 조금씩 드시면 중화가 어려워도 피를 일단 맑게 하죠. 그래요. 영분이 그렇대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실제로 도움을 받았던 게 제가 코피를 많이 흘렸었는데 어렸을 때 이상하게 그게 세수만 해도 코피가 막 줄줄줄줄 흘렀었는데 연근 먹고 많이 좋아졌어요. 누가 좋다 괜찮다. 그래가지고 먹었었는데 정말 낫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불을 줄이고 천천히 이제 이제 유자 넣습니다. 유자 향이 좋으면 좀 이거야말로 기호에 따라서 넣는 거예요. 좋아하면 또 많이 넣어도 되고. 유자 말고 다른 것도 넣어도 되는 거예요? 안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시험해 보세요. 그리고 겨울에 만약에 귤이 있으면 귤 껍데기를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안에 하얀 거 조금 밀어낸 다음에 귤을 채를 곱게 썰어서 마지막에 해놓으면 귤 향하고 또 같이 나서 좋아요. 유자 향이 훅 나죠? 좋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이 불을 이제 조금 더 세게 해서 이제 밑반찬은 물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적으면 어떻게 돼요?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 조절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말라가기 때문에 지금 소리가 나잖아요. 맞아요. 이 소리가 있다는 건 물이 거의 말라간다는 뜻이에요. 너무 없어도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렇게 맞추시면 색깔도 조금 더 노릇노릇해졌어요. 네, 그죠? 하얀 것보다 이렇게. 자, 이 정도에서 한번 꺼볼까요? 네. 꺼서 국물이 이만큼 생기면 국물을 이쪽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렇게. 카메라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됐군요. 자, 우리 아까 꽃 찾아야 돼. 꽃이, 꽃이 떨어졌어. 꽃잎이. 또 하나 더 있었죠? 나비도 있었는데 거기 있어요, 거기. 네. 제가 만든 나비도 찾아주세요. 나비가. 요즘 무슨 그런 노래 있던데 꽃향기만 남기고 갔단다 그런 노래. 아,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자, 하나씩 떠볼까요? 옆으로. 오, 훨씬 예뻐요. 예쁘죠? 소리. 소리 잘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폭 오래 졸이고 폭 익혔어도 이렇게 아삭아삭한 소리가 있는 거예요. 소리가 나는 거 먹는 거는 먹을 때 그 기분이 훨씬 더 업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먹고 있다 이 기분이 들겠죠? 드나 봐요, 확실히. 그래서 사각사각한 느낌이 저 지금 계속 먹고 싶은 느낌이 막 드는데 자 그리고 국물 보세요. 요 정도로 흐르게 그죠? 많이 흘러서도 안 되고 너무 없으면 나중에 말라요. 그래서 이렇게 통에 넣어놨다가 앞뒤로 한번 뒤집어서 딱 놓으면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있어서 먹음직스러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국물 조절을 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연근 시리즈 두 번째 요리 연근 오늘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다나TV 많이 시청하고 계시죠? 구독, 좋아요. 이쪽 손 했으니까 저쪽 손 해야지. 다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또 연근 요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뭘로 찾아뵙죠? 이제 뭐 다 하는 연잎밥? 연잎, 와.
듣기만 해도 왠지 좋을 것 같아요. 건강해지는 느낌.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또 맛과 멋과 건강 함께 챙기는 그런 프로잖아요. 여러분들 계속 보시면 건강도 함께 챙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